비밀인데 제가 고급 쪽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객님 혹시 일로 와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프렌치 탐정 사무소 맞습니다. 우선 네, 거기 앉으시면 되고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제 명함입니다. 네. 네, 프렌즈 탐정 사무소 조수민 탐정이라고 합니다. 아, 추천받고 오셨어요? 아유,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QR 체크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인증되었습니다. 네,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 손님 수민보험금 찾으러 오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보험금 못 찾으셔가지고 오신 거죠. 아, 놀라셨어요? 별건 아니고 아까 QR 체크인 하실 때 보험사 페이지가 핸드폰에 여러 개 띄워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보험사한테 부재 좀 시켜있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뭐 다크가 살짝 있으셔가지고 번거로운 일이 있으시구나 했습니다. 청구 절차가 번거로우셔서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죠? 에이, 피곤하실 거예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아주 꽁꽁 숨어있는 보험금도 꼬조리 찾아내는 탐정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탐정의 생명은 저도 정보 수집력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사실은 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도 되게 편하게 찾을 수 있으세요. 아이고, 비밀인데 제가 고급 쪽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객님 혹시 2021년 11월 3일에 보험금 청구 과정 새롭게 개선돼서 되게 간소화된 거 아세요? 그쵸, 모르셨죠? 이게 엄청 쉬워졌거든요. 이름,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메일 이 네 개만 알면 언제든지 다 조회해보시고 숨은 보험금 찾아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화면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일로 와보세요. 네, 같이 봐요. 네이버에 내 보험 찾아줌 이것만 검색하면 되시거든요. 거기 접속해서 숨은 보험금 일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이, 네, 그렇다니까요. 아, 네, 그쵸. 사실 저한테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워낙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이거를 추천드리죠. 그 숨은 보험금이 뭐냐면요, 보험 계약에 따라서 지급 사유가 이제 발생을 해서 지급 금액이 확정이 됐는데 청구를 안 해서 지급되지 않고 쌓여있는 보험금을 말하죠. 그래서 뭐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고객님 아까 보니까 휴면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더라고요. 혹시 왜, 이유가 어떤 거죠? 아, 이자 때문에 이자 더 받으시려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그 부분이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실제로 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 오해거든요. 휴면 보험금의 경우에는요, 이자가 전혀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빨리 일찍 찾아갈수록 이득인 거죠. 그쵸. 이 부분이 그래서 또 숨은 보험금으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네,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찾아드릴 필요도 없이 직접 진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걸로. 아, 이 사이트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고, 근데 이제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복잡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조회만 가능했기 때문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하거나 전화로 요청을 해야 하는 등의 이제 번거로움이 존재를 했던 거죠. 보험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에 청구하고 절차 계약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보험금 수령까지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복잡했었죠.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변경이 된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요,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보험금 조회하고 청구까지 이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세요. 청구를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이제 그것만 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 또 혹시 그 청구하실 금액이 지금 보니까 네, 소액보험금이시네요. 맞죠? 1,000만 원 이하죠.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 청구 금액이 자동 지급돼요. 그래가지고 입력하신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자동 지급이 될 겁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고액보험금이신 경우에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세요. 또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콜백을 줄 거예요. 확인 전화를 주고 그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원래처럼 지급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보험금들 중에서 이자가 지급되는 것, 지급되지 않는 것들을 꼼꼼히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자가 지급되는 것들은 이제 언제 청구를 할지 좀더 신중히 고민을 해보시고 청구를 하시고요. 또 보험금 조회 정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협회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 징수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가지고 조회된 금액이랑 최종 받으시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유의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휴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 지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민 해결되셨죠? 전 너무 기쁩니다. 이거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꼭 숨은 보험금 찾으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프렌즈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